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지구젤리. 요거 먹으면 초등학교 인싸가 된다는 예, 트롤리꺼 지구젤리입니다. 지구젤리가, 아이고, 내가 집어넣는데 너무 꽉 집어넣나 보다. 자, 지구젤리, 트롤리 지구젤리, 개당 1,000원입니다. 이 보면은 원산지는 스페인, 제조사는 트롤리고요. 2020년 10월 4일까지, 내년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지구젤리가 요즘에 핫한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이거 지구젤리 없냐고 막 찾아서 이번에 발주했는데 아슬아슬하게 통과했습니다. 그게 왜 아슬아슬했냐면 발주 중단이 걸렸어요. 중단. 그러니까 더 이상 물건이 없거나 이제 제조사, 유통사에서 이제 멈춘 거지, 잠깐. 말 그대로 발주 중단입니다. 저희는 간신히 60개랑 추가로 또 60개를 총 120개를 받았는데, 후, 다행입니다. 트롤리 지구젤리 냠냠냠. 이제 먹다가 별거 다 먹는데 이제는 지구젤리까지 먹네, 지구젤리까지. 보이시나요? 이게 한국. 야, 내 지구를 먹는 거야? 어우, 뒤에 보면 이제 뭐 미국도 있고 브라질. 맞나? 이렇게 브라질, 어휴, 어휴, 어이가 어지러워. 아프리카, 러시아, 중국, 영국, 예. 요거를 요렇게 따가지고 먹는 겁니다. 토마토 향기가 엄청나네. 오, 오, 푸딩 같아. 삐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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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욕. 지구를 한 입에 먹어버리겠어. 뭐야? 지구가 여기였어? 내가 먹은 건 뭐지? 어우, 어우, 지구 맛인가 이게? 어우, 셔. 아, 지구가 셨어. 아, 뭔가 맛이 특이한데 스펀지를 먹는 느낌이에요. 이상 GS25 트롤리 지구젤리를 먹어봤습니다. 지금 어디서 끙끙거렸는데. 일로와, 일로와, 알았어. 아우. 형아, 형아, 오,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아이고, 햇빛 뜨네. 어디서 나타난 거야? 분명히 없었는데. 응? 너밥 있잖아, 저기.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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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유, 맛있어. 다 먹었네. 다 먹었다. 아이고. 어우, 너 뱃살이 그냥. 누워봐. 누워봐, 해놔.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 제가 오늘 해야 될 작업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매번 올 때마다 하고 싶은 게좀 많아서 그런지, 또 오늘도 또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물론 제 키가 172입니다. 네, 2를 강조할게요. 왜냐면 좀 작아 보일 수 있으니까. 요 라인이 172 라인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어린이께 또 많습니다. 근데 기존부터 하고 싶었던 게 또 무엇이냐, 하단으로 내리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단으로 내리는 이유는 아이들 시선에 맞춰줄 수밖에 없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저는 내리려고 지금 선택 중이고. 이렇게 매장을 뒤엎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주말이고 낮이고 손님이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요거를 정리할 건데요, 시간이 걸릴 뿐이죠. 요걸 하단으로 바꿔줄 거예요. 하단으로 가는데 너무 많이 가진 않을 거예요. 너무 낮아지면 손님들이, 어른도 살 수 있잖아요. 꼭 어린이 취향이 아니라 어른의 취향일 수도 있기 때문에 허니버터칩 라인 정도까지 내려올 거예요. 두 칸만 바꿔줄 거예요, 위아래로. 계산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이들 눈높이 여기 정도 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약 140cm 정도 되는데요, 아이들이 딱 좋아할 만한 라인으로 맞춰놨습니다. 위에 칸은 좀 성인이 먹을 수 있고 밑에는 이제 좀 아이들 시선을 맞춰줬기 때문에 일단 이 상태를 두고 봐야 되겠죠. 과자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편의점 치고는 상당히 많은 편이죠. 다양성을 추구하는 게 편의점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매장들이 좀 많죠. 창고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매장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 저는 정리를 끝났고 이쁘게 깔끔하게 정리되니까 좋네요.